한국교회 초교파 부흥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오늘 경기도 성남시 예수로교회에서 2024년 신년감사예배와 신년할례회를 열었습니다.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신년예배에서 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와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특별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독교 부흥협의회의 발전과 40총선거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.